주님의 손 나의 봉사 내 마음속에 동력하니 아침의 쌀 가득한 꽃 활짝 피는 복합단에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 같죠 당신 제단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늘 평화 있어서 주님의 쓴 나의 봉사 내 마음속에 폭력하니 아침에 쌀 가득한 곳 자라나는 살아나는 나무 같아 오 하나님 이제 봤죠 당신 제다 싸우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평안에 있어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함을 아침에 쌀 가득한 꽃 피어나는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받쳐 당신 제발 세상이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힘이 되어 우리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 공동처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광영한 우리 가운데 하나 영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리켜 불가학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은 심장이 녹아내립니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죽어가는 그 가족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연재해는 인간의 과학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소개하면서 우린 보통 엘리야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7절만 가지고 붙듭니다. 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았던 사람이구나. 이 모습만 붙들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앞에 전제되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연하게 기도만 한다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었던 이 모습까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게 막혔습니다. 뚫려 있는 것보다도 막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은 때때로 막힙니다. 가정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녀 간의 대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문을 닫아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늘문을 닫아버렸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닫힌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세상 우상을 찾아서 간음을 하듯이 격렬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진노하셨습니다. 이때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시대 상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곳에 비를 내리게 한 이 동기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먼저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강조하는 말씀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강조점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입니다. 여호와의 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 갈 때 하나님 제단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제단은 이제 새로 삼는 제단이 아닙니다. 무너진 제단입니다. 과거에 내 뜨거웠던 초사란 그 예배단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단이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교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고 한때는 항상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울었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 모습은 어느 순간인가 싸늘하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져버린 내 심령 앞에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 무너진 단을 수축해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배단을 회복해라.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가정이 묶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를 보니까 그 단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단은 지금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성전에는 제단이 없어요. 예배단이 없습니다. 기도의 단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이 떠나버린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 기도하기 싫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내게 하늘문이 닫힌지 아느냐? 인생의 하늘문이 닫혀버린 그 이유는 너와 내 관계가 벌어져버리고 멀어지고 그 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마디는 너와 나의 관계가 단이 무너졌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쌓아라.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가지 제가 한 사건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디나 그 딸의 강간당한 사실을 알고 세겜 주장 이 사람을 죽이고 그 히브리족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에 사방에서 야곱이 이런 걸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은 풍전등화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은 위기일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와서 너와 내가 만났던 그곳에 단을 쌓아라. 너와 나의 관계가 단이 무너졌지 않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내 관계가 단이 무너진 것부터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보면 세상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안의 장로며 집사의 권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너진 단을 회복시켜라. 그러면 너희 인생길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는 말씀이 되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시고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왜 막혔느냐?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 때문에 막혔느냐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 이 죄를 없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복시켰습니다. 갈멜산에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송아지 제물을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 올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수축할 때에 그곳에 올려놓은 것은 송아지 제물입니다. 이때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던 이 땅에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자란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송아지를 찾았을까요? 우선 여기서 구원사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막연하게 제단 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송아지를 올려놓았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송아지는 죽은 송아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송아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 된 이 송아지 그곳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단에 피가 흐르는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갈멜산 제단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드려진 희생제물은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 제단에 우리가 제단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인간이 가지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본래 의인이야. 가인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가인도 아벨도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었던 죄인들입니다. 죄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인으로 저주받고 아벨을 가리켜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벨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벨이 들고 있는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양입니다. 이 양은 살아있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벨은 죽은 양의 희생 제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벨의 손에는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얼굴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인격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에 들고 있는 예물을 보셨는데 이 예물이 증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을 통해서 그를 의인이라 했습니다. 이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한마디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제단에
가장 먼저 제단을 수축할 때에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 떨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 했는데 갈멜산에 불 떨어질 때에 어디에 떨어집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번제물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성령의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는 피가 흐르는 그 제단 위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물을 갖다 붓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번제문에 갖다 붓습니다. 번제문에 갖다 붓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번제문이 올려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그곳에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갈멜산은 540m의 대단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대단히 가파릅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물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갈멜산에는 물 한 방울 차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지하를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수 킬로미터에 지중해가 있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어쩌면 물을 길어서 바닷물을 길어서 갈멜산으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길어서 갖다 붓는데 갖다 붓기만 하면 갈멜산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섬에 들어가 버립니다. 수없이 갖다 붓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물을 갖다 붓습니까? 물을 받다 부을 때에 그들은 삼복더기가 아닙니다. 무더운 40도로 내리는 열기 속에서 이 사람들 그 지혈 속에 견디지 못하면서 땀을 피우듯이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땀 범벅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열왕상 18장 35절에 물이 단에 두루돌아 가득하게 흘렀습니다. 물이 넘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늘 갈멜산에 번제물이 올려진 그 자리에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데 나는 예수도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내가 물을 갖다 붓는 것은 내 땀이 거기 있으며 내 눈물이 거기 있으며 나의 헌신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반드시 땅에서 넘치게 붓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부어줍니다. 성경 강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며 헤아린 대로 헤아린다. 사람 성들은 교회 와서 무조건 복만 받아가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신 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죄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갈멜산에 하나님 백성들처럼 갖다 부어야 됩니다.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 정성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기도하기 앞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우린 무조건 하고 하나님 제단을 회복시키고 무조건 기도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대단히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서 하늘이 열려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청천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 앞에 이 사람이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어디서 내립니까? 지금 비는 오지도
않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큰 빗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들어가기 전에 내 귀에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여, 내 귀에 부정적인 소리 들리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는 소리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내 귀가 복된 귀요, 내 귀가 믿음의 귀오니 이 귀를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큰 빗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복된 귀가 무슨 소리입니까? 긍정적인 소리, 복이 오는 소리.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환경이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평불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사원에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의 모습 속에 이 귀에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는 큰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단코 말씀드립니다. 주여, 이 민족을 향하여 오는 축복의 소리가 기도하는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건강의 복을 내리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 국정을 잘 사회지 수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정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며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분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나라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긍정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엘리야가 이 소리 할 때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귀가 열려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소리 듣지 말고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들어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복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엘리야의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에게, 그 당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 소리가 들립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 한 방울 좀 내리지 않는데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큰 비가 올 텐데 지금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기도 들어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내게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이제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와 있사오니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은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것 되지 말고 내게 부르시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크게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성을 초월해버립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밖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인생의 초보적인 정의 것이고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젖먹이 수준에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지식 자랑하지 말고 세상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반드시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긍정적인 소리 듣기 원하고 내가 준비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기도를 들어가는데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기도를 계속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예배단이 회복되고 무너진 단을 회복시키고 난 후에 이 사람의 복을 받으라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귀가 열려있고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미 이 기도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도 들어갔는데 바로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옆에 있는 사환에게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또 물어봅니다. 하늘을 좀 쳐다보고 바라보고 무엇이 구름 한 점 없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까지 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일곱 번째까지 다시 가라. 우리의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복된 귀가 열려있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도 한두 번 했다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일곱 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사원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사람 성들은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거창하게 한꺼번에 붙지 않습니다. 사람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 한 점, 하늘에 떠 있는 창공에 떠 있는 작은 손만한 구름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작은 손만한 구름 같은 인생, 구름은 어떤 것입니까? 떠다니는 것입니다. 정처 없는 인생에 구름 같은 내 인생,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이 작은 구름 같은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온 천지에 축복의 비를 가둘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작은 구름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남들이 볼 때 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작은 구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름이 때로는 이 민족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했을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 믿음, 준비되어 있는 이 귀에 복된 귀, 항상 큰 빛 소리가 들려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 그리고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의 그릇인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오르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조금 후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따라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결과가 어떤 것인가요? 조금 후에,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은 광풍입니다. 집도 날려버릴 것 같은 세찬 바람이 몰아오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나는 무너진 단을 수축했고 날마다 내 귀는 믿음이 귀요, 내 마음은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해왔는데 내게 닥쳐온 것은 환란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에 바로 축복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지도 않고 조금 후에 바람이 몰아치더니 하늘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하늘이 캄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대낮에 칠흑같이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이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했는데, 금식기도 했는데 그 후에 기다린 것은 환란이었습니다.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이때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하늘이 왜 캄캄해집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캄캄하여지더니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가 봤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봤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오히려 내가 기도했더니 더 많은 기도했더니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내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 더 심하게 찾아왔다는 것을 그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뒤에 누가 기다립니까? 큰 비가 기다립니다. 큰 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갈매산에 7대 축복이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관계 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열심히 기도만 매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가 없는 기도는 하나 응답 안 합니다. 항상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구약에 한 가지씩 말씀합니다. 10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계약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성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제사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예배를 낙으로 삼으세요. 예배를 취미 삼으세요. 반드시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오늘 예배를 무너진다는 수축했더니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내 귀에 큰 피 소리가 들려오는, 내 환경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귀,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내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이 기도 들어갔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일곱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이 갈멜산에 무엇이 먼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밤이 예배가 회복되는 밤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금빛 소리가 들려오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이 자리가 갈매산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매산의 축복은 축복의 비가 쏟아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메말라버린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여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갈매산의 이 자리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서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산천 초목이 다 살아나는 오늘 이 축복의 비를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갈매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자리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리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400명, 450명 합해서 850명을 엘리야 한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갈멜산의 이런 자리에 서면은 반드시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으니 오늘 하나님 예배 회복된 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귀가 열린 자,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에 준비된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은 주어집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갈멜산 자리는 네 번째는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엘리의 기도, 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격이나 모든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앉는 앉은 자리에서 늘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갈멜산에는 능력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은 자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갈멜산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의 기도는 반드시 민족을 살립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어나갑니다.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빗방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빗방울이 모여있을 때 바다를 이룹니다. 모래 하나의 모래는 아무런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모여서 100층 이상의 그물도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내립니까? 죽은 것들이 산천초목뿐 아니라 사람까지 전부 살아납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내 가정이 오늘 이 갈멜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갈멜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 속에 갈멜산 같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당신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내 마음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내 가정이 무엇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린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갈멜산에서는 정인이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무너진 단을 회복시키세요. 기도의 단 회복시키세요. 예배 단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항상 귀에 들려오는 소리, 내 마음에 준비된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 큰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축복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제는 축복을 받을 만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그릇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들어가세요.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 갈멜산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범사에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 크신 역사 하나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